자,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친절한 콧박이님의 정리되어 있는 오슈로 시작을 해보죠. 대구 을지연습훈련? 사격자세 논란, 이게 뭐야? 밀덕이 아닌 내 눈에도 뭔가 웃기다. 한 발 쏘고 눈 저 둥근 게 돌아가서 다음 발 쏘는 건데, 이 총 말하는 거죠? 리볼버 총이죠. 리볼버 총인데 이렇게 파지, 권총을 파지하는 파지법이 논란이다 라고 하는 건데, 총알이 발사되고 뒤로 나온 가스와 고열은 어쩔 거냐, 권총으로 저격하세요? 티스푼 들고 중국집 주방장 가서 볶음밥을 만드십시오. 뭔가 좀 불편한가 봐요. 예. 그쵸, 이제 권총을 쥐는 저 파지법 자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네. 그죠? 이렇게 쏘면 손모가지 나갈 텐데, 그죠? 좀, 완전, 누구시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지? 경찰인데요? 예. 경찰 완장이 이렇게 차여 있는 거 보니까 경찰분이신데, 왜 이렇게 했을까? 권총이라는 거는, 이, 저희 집에 총이 있나요? 물총 있습니다. 물총 줘보세요. 예. 제가 또 특전사 출신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매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그넘도 마찬가지고. 긴 소총 같은 경우는, 어깨 견착을 해요. 어깨 견착을 해서 잡고,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쏘는 건데, 권총 같은 경우는요, 이거 빼세요. 이건 뭐예요? 그 눌러서 빼는 건데. 예. 한 창이 있어야 돼요. 권총 같은 경우는, 예. 평소에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고, 예.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여기 보고 뭐라 그러죠? 예?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거? 예. 이거 뭐라 그러죠? 0점 보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 뭐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늠쇠. 가늠쇠. 예, 가늠쇠. 그리고, 여기, 아이언 사이트. 가늠좌예요, 가늠좌. 가늠좌. 예.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리어 사이트라고. 예.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쏘는 거죠. 예. 한 손으로 잡고, 팔 쭉 뻗고, 이렇게 보고 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맞아요. 예.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없죠. 그리고 그 예전에 빅뱅에 태양님이 좀 그 이런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빅뱅의 태양님. 보면은 권총을 권총 파지법을 잘못 잡아서 이게 또 약간 논란이 됐었죠, 이 당시에.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잡고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고 쏘면 큰일 납니다. 예. 하나도 안 맞죠. 예, 이렇게 잡는 거는 좀, 예. 잘못됐죠? 잡고, 뭐, 이렇게 쏘는 겁니다. 예. 알겠죠? 살면서 권총 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예. 누른다 vs 안 누른다.
이 버튼을 누르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주변인 중 한 명이 죽는다. 가족은 제외하고.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누른다 안 누른다? 10억을 주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죽는다. 왜 그러세요, 님들? 전화 안 눌러요. 미친 새끼들이네요. 예. 눌렀는데 돈이 안 들어오죠? 한 번밖에 안 돼? 아. 10번 누르고 일 안 받을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다음 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5050 그 논란. 이제 이 방송이 있었는데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그알 PD가 그알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좀 공신력 있고 우리 또 이제 대중들에게 하여금 굉장히 좀 신뢰 있고 그런 프로그램. 네.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PD수첩, MBC의 PD수첩 그리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는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서 깊은 프로그램이죠. 옛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그 값진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이번에 그 5050 논란을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좀 다뤘는데요. 좀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5050 쪽에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이제 나와서 뭐 인터뷰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죄다 5050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단체 예.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런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자 PD가 직접 사과했다고 해요. 네, 취재 후에 후속 방송을 하겠다. 네, 그 증거들도 엄청 많고 저는 사실 뭐 그 알이라고만 쳐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알. 예. 그 알 작가 뭐 유튜브 채널도 구독 취소를 누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작가가 약간 좀 페미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도 유튜브 내에서 삭제가 됐고요. 디스패치에서 또 저격을 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예. 그알 PD 노트북인데 노트북에 붙어있는 이 스티커를 보니까
햄이 관련돼 있는 이 상징하는 심볼들, 예, 이런 거거든요. Feminism wins, fight like a girl. 예. My body in my body, my choice. 요게 자궁이죠? 자궁. 예.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빨이 달려 있죠. 요런 상징들 좀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상징을. 예. 요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요 두 가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요런 것들은 좀 노트북에다가 붙여 놓고 이렇게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 서적 8998 헬조선의 여자들의 사은품 이라고 합니다. 아주 사상이 좀 약간 의심이 되네요. 페미니즘은 승리한다. 여자처럼 싸워라. 이빨 달린 여자 생식기는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뷰지, 목소리를 내는 뷰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심볼들에 대한 해석들이고요. 해당 방송이 방영이 되고 나서부터 엄청난 반발이 일렀고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가수 협회 이런 데서 방송 시정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잘못됐네요. 뭐 사주를 받았을까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방영을 했을까요? 도대체가. 아무튼 잘못됐다라는 것도 자기들이 또 인지를 하고 있고, 시청자들 이제 바보가 아니죠. 예. 좀 더 분별력 있고 편파적이지 않으면서 아주 중립적인, 예,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공신력 있는 좀 그런 방송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제 일개 레카 유튜버보다도 못한 이런 편파적인 방송을 해가지고, 예, 수많은 공분을 샀고요. 자, 다음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자, 이제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전 앞바다, 이 좀 바다 색깔이 좀 이상하죠? 앞바다인데, 후쿠시마 앞바다인데, 원전 그 방류를 띵구천사님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된다고 해요. 예. 네. 이거 이제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 라는 건가요?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한반도 해역으로 4, 5년 뒤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방류 단추를 누른 직후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들어보시죠.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이 담화문에는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총리가 실제 발표할 때는 빠져 배경이 뭐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우리 전문가를 2주마다 현지에 보내 확인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도 유지한다는 우리 측 대응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수산업계는 벌써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방류 자체를 막았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오늘도 터져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염수가 우리 일상에 미칠 과학적 경제적 영향 심층적으로 짚어드립니다. 먼저 오염수가 언제 우리 해역으로 흘러들어올지 조보경 기자가 가상현실로 설명해드립니다.
오염수 방류의 첫 절차는 쉽게 말하면 필터인데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치는 겁니다. 여기서 삼중수소 외에 방사성 물질들이 제거되면 탱크로 보내집니다. 이후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때 기준치를 넘으면 다시 알프스로 보내서 기준치에 맞을 때까지 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삼중수소인데요. 이건 바닷물을 끌어와서 희석시키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이렇게 희석된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 1km 떨어진 지점까지 흘려보낸 뒤에 수문을 엽니다. 앞에 보이는 이 경로, 이게 일본 정부가 하는 오염수 방류 절차입니다. 이렇게 쌓인 오염수는 134만 톤이 넘습니다. 이걸 계획대로 하루 최대 500톤씩 방류해도 최소 30년이 걸립니다. 와. 최대 관심사는 이렇게 방류된 오염수가 돌고 돌아 언제 한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찔끔찔끔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야. 해역에 오느냐일 텐데요. 오염수 방류 절차입니다. 이렇게 쌓인 오염수는 134만 톤이 134만 톤의 오염수를 30년간 찔끔찔끔 내보내는데 찔끔찔끔 내보내기 전에도 나름대로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30년간 내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이걸 계획대로 하루 최대 500톤씩 방류해도 최소 30년이 걸립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렇게 방류된 오염수가 돌고 돌아 언제 한반도 해역에 오느냐일 텐데요.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을 돌고 북적도 해류와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제주 방향으로 올라오는 경로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태평양에 퍼지면서 한 바퀴 돈 뒤에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정부는 4, 5년쯤 뒤에 본격 유입될 걸로 본다고 밝혔는데 저희가 취재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슷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프스, 여기서 세슘 등이 잘 걸러지고 4, 5년에 걸쳐 돌아 들어온다면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건 삼중수소일 거란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와 학계는 이 삼중수소의 영향도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년 후를 보면 삼중수소는 우리 해역 평균 농도의 약 100만 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전제는 일본이 만들고 IAEA가 검증했다는 방류 절차와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고 설비 고장 등 다른 변수도 잘 통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거 정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굉장히 크겠어요. 예.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끔찍하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결과물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 세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인들은 양심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을 용인한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의 속국일까요? 조금 찝찝하다라는 거죠. 일본산 해산물이 당장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나라 무슨 힘이 있나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프리고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용병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반란 두 달 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푸틴의 보복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흰 연기를 내며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추락한 비행기 잔해에선 불길이 치솟고 기체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저녁 모스크바를 출발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바그너 그룹 전용기가 300km쯤 지난 쿠젠키노 부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기는 이륙 15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러시아 당국은 사고기에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과 그의 오른팔로 불리는 우트킨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자 10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던 프리고지는 2014년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서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바흐무트 점령 등의 공을 세우며 선봉장 역할을 했지만 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푸틴. 조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프리고진에게 조의를 표명했다. 푸틴은 프리고진에 대해서 재능 있는 인물이었고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죽였을까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후변화 때문에 유럽 알프스 산악지대에 있는 이 눈들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얼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슬슬 녹아요. 녹으면서 수십 년 전에 실종됐던 이들의 시신이 잇따라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천변 산책하던 여자 목을 잡고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체포. 전북 전주 한 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30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을 붙잡아서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혐의를 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도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어우, 진짜 터나오는 소식들밖에 없네. 에? 요거는 뭐 제가 오늘의 이슈를 최근에 잘 안 해가지고 좀 그냥 넘어가나 했지만 이거는 좀 봐야죠. 예, 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너클을 끼고 그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가 요거 이제 이 일 있고 나서 다음 날이었나 다다음 날이었나였던 것 같은데 예, 이 신림동에서 이제 성폭행 살인범이 있었죠. 그 손에 이 너클 쇠덩이를 끼고 여성을 이렇게 공원으로 끌고 가서 예, 마구잡이로 이렇게 때렸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각돼 가지고 잡혀갔었죠. 예, 근데 여성분이 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주 중한 상태였다고. 그리고 이제 이마 쪽이 함몰이 돼 가지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위중한 상태다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살인범이 된 거죠. 예, 머그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최윤종 씨잖아요. 최윤종. 최윤종에 대해 좀 볼까요? 최윤종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전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최윤종 최윤종의 그 범행 도구예요. 이 너클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해요. 예. 집 밖에 나와가지고 배회하는 모습의 CCTV 장면을 제가 좀 봤었는데요. 좀 대낮에 주민들의 산책로였던 이 공원 둘레길에서 벌어진 잔인한 성범죄는 철저히 계획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고 피해자를 내리친 둔기도 넉 달 전에 미리 사뒀다는 겁니다. 계획적이었다는 얘기네. 성기단동 사건 등으로 경찰이 사상처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이 부근 순찰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끔찍한 범죄가 벌어져 시민들은 큰 충격을... 참... 그 조선이 칼부림 사건을 벌였던 그 신림역 사건 장소에서 불과 2.2km 떨어진 곳에서 또 이런 참극이 일어나 안타까운 일이 좀 생겼는데 아 참 신림 주민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 것 같아요. 예, 참 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피의자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먼저 경찰 수사로 드러난 내용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대낮 공원 입구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걸어갑니다. 어제 이 공원 숲속에서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30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어제 오전 9시 55분 둔기는 주머니에 넣은 채 서울 독산동 집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비틀비틀 느리게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자 갑자기 옷을 털더니 지나간 사람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시간쯤 걸어 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에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낮 12시 10분쯤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며 운동하러 자주 갔던 곳이라 CCTV가 없는 걸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시도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항 의심에 실패했다면서 범행 장소로 끌고 가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힘이 남아있었다면 성폭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 씨의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도 경찰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과 같이 정신병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최 씨의 이런 주장 모두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번 범행에 쓴 둔기 두 개를 4달 전에 미리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최 씨가 우울증을 앓았는지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필요했고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맨 처음부터 성폭행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 넣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또 잠시 후에는 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스스로 넘어졌다라고도 얘기하고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은 남성이 뭐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또는 이제 30년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봐서 성폭행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간이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음주 여부도 측정했는데 술에 마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맨정신이었다는 얘기네.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도 아니었어요. 정신질환 병력을 지금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는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는 받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끝내기 전에 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도대체 이자는 또 누구냐. 최모라고까지 나왔는데 이자는 누구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최윤종입니다. 최윤종. 최윤종. 자, 승재현 위원께서 오늘 뭐 출연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 성폭력 처벌법 제25조에 보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런 성범죄자도 신상공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재현 위원은 최윤종에 대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그러다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골 때린다 이 새끼 진짜.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이 씨발 지가 못 나갔고 여자랑 성관계 못 해본 거 아님? 아 그리고 진짜 툭 까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아싸리 그러면 뭐 어? 안마방이라도 가든가 아니면은 뭐 에? 성매매라도 하든가. 뭐 씨발 그 당하신 분이 그 교사였다고 했었나? 초등학교 교사분이었다고 하더라고. 어 아니 난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풀던가. 왜 씨발 이걸 범죄로까지. 나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 불법인 거 알지 아는데 어? 그런 데가 없어가 계속 안 없어지고 계속 지금 성행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네에 조금만 걸어다녀도 무슨 땡땡 안마 땡땡 하면 존나 많잖아. 그 뭐야 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어 전국에 사방 그 전국 팔도에 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 좀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될 텐데 뭐 횡설수설하면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면상 사이즈 보니까는 진짜 여자한테 여자랑 아무런 그게 없긴 하겠다. 내가 이 새끼 얼굴 띄워놓고 조롱하는 게 무슨 일본 사람인가요? 관상에서 나라파랑 함께 생겼는데 큰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골 때리네 이 새끼 진짜. 어 그 실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방 집값도 싸고 뭐 해가지고 실내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들 터지면은 어 이런 범행 전력도 전혀 없었고 완전 초범이래. 근데 4개월 전에 너클 구입을 하고 그거를 범행 도구로 쓰려고 아예 계획적으로 지금 범행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새끼도 지가 뭐 키 작아가지고 키가 작고 뭔가 남들에 비해서 열등한 그런 뭐 고아였다 그랬나? 어 그런 배경을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행복한 사람들이 싫어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 이 새끼는 뭐 30년 동안 여자랑 아무런 그 뭐가 없었다 그래야 되나? 아니 아니 그 여자랑 아무런 오케이. 그 어 골 때린다 진짜. 교류? 어. 여자랑 아무런 교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범행을 일으켰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게 와 씨발 진짜. 등산로 살인 최윤종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에 수시로 접속했었던 기록이 남아있다. 저런 키에 든 새끼는 입에다가 팔때기 물리고 시멘트로 부어야 됨. 뉴토끼가 뭔데? 그 웹툰 공짜로 보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언론은 계속 게임이랑 만화랑 또 연관시킴 그게 원인인 거 마냥. 근데 이 새끼가 그 불법 웹툰 사이트, 불법 웹툰 업로드 사이트에 접속한 게 이번 범행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거기 성인 웹툰도 있기 때문에. 성인 웹툰? 네. 아니, 성인 웹툰을 보는 게 그걸 불법으로 봤다고 해서 그거에 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맞는 말이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은 뭐 집에서 야동들 다들 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이거 뭐 불법 성인, 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수시 접속이 아니라 야동 사이트 수시로 접속 이렇게 해서 한다고 치면은 이 최윤종이란 놈이 평소에 야동을 자주 봐서 이런 일이 있다 라고 뭐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건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서브컬처, 만화 그리고 웹툰 같은 거 자주 보면은 최윤종처럼 된다 라고 선동하려고 하는 건가? 대체 왜 이게 무슨 상관이지? 그럼 이 새끼가 인터넷 방송을 자주 봤다. 그럼 인터넷 방송 자주 보면은 최윤종처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좀 불안하다. 웹툰 조지고 뭐 게임 같은 거 연관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선 같은 경우도 막 그랬잖아. 뭐 조선은 평소에 뭐 게임 중독이었고 게임 중독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프레임 씌울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런 보도가 있는 게, 이게 난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도 없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슬슬 게임도 패고 웹툰 같은 것도 패는 것 같아. 왜 이런 작업을 할까? 불법인 건 알겠는데 웹툰 콘텐츠랑 성범죄랑 엮는 건 너무 간 거 아니냐? 이 뉴토끼 밤토끼라는 곳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만화뿐 아니라 미성년자 열람 불가 만화나 소설 등이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 그것도 어이없는 게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하는 짓이 GTA랑 비슷하다고 게임이랑 연관시킨 거임. 그 이때다 싶어서 다 묶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 게임, 웹툰. 그러니까 얘가 불법인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법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본 거랑 이 새끼가 이렇게 된 거랑 뭔 상관이냐고. 거기에 미성년자 열람 불가 만화, 19세 인증해야 되는 것들. 근데 19세 인증이 된, 그러니까 얘는 성인이잖아. 미성년자가 산책로에서 그렇게 얘랑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그거는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이거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이런 걸 봤다 그래서. 범죄자가 어떤 특정 행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특정 지어서 연관 지으면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겠어? 사람들 입장에서?
계속 조사를 벌이니까 꿀팽이 종특 잘생긴 남자들 보면서 성욕 충족시킴 이런 비행신. 자, 군대 안 맞아. 최윤종 8년 전에 총기 탈영해서 이 새끼 문제가 있었네.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이등병 시절에 총기 들고 탈영했었다고. 좀 일반적인 남자의 행보랑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최윤종이라는 새끼가, 그지? 뭐 직접 병원 가가지고 우울증 진단도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뭐 거기에 이제 치료하려고 노력은 안 했다고. 참 문제다 문제.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여러분들, 아니 안 우울한 사람 누가 있어? 안 힘들고 안 우울한 사람이 어딨어? 다 그런 감정도 있고, 인간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여러 일들을 마주하고 맞닥뜨리고 그러고 살잖아. 어?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많이 나약한 애들은 저렇게 변하는 거지,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뭔가 불행한 내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더 잘 되려고 노력을 안 하고, 난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서. 어? 아니 조선이 고아 출신이야. 근데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다 같이 저 다 조선처럼 행동해? 존나 이기적인 새끼들 아니야?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어. 씨발 다 하는 얘기들이 나 우울했고 내 출신 배경이 어쨌고 씨발 어쩌라고. 아니 인생이 공평한 거 아니잖아. 어? 시작점이 다 다르잖아. 환경이 나쁘다고 다 범죄를 저질러? 그렇지 않잖아. 그거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검사가 되기도 하고. 고아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씨발 세상 탓만 할 거야? 잘된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부모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좀 집안이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겠지. 고생 덜 하겠지. 어쨌건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잘난 사람들 보고, 애초에 잘나게 태어난 사람들, 시작점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열등감 갖고 부들부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같은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 씨발 못나도 너무 못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연관도 없는 사람들 갖다가 저렇게. 아 진짜 씨발 존나 환멸나지 않나? 이건 진짜로 인류애를 아주 잃어버린다. 저 병신 같은 새끼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나는 좀 이제 칼부림이 있고 나서 또 전국적으로 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 씨발 세상에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찐따 새끼들이 방구석에서 또 인터넷으로 글 써요. 예. 언제 어느 때 뭐 칼부림 하겠다. 칼부림 예고글이 그 썼던 애 새끼들이 300명이 넘었대. 그 중에서 미성년자도 꽤나 많이 있고.
점점 뭔가 퇴화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이제 인터넷에다가 그걸 장난으로 썼건 애매하게 글을 썼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악용해서 인터넷상에다가 글 쓰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함,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 해가지고 뭐 인력 낭비야. 또 경찰 특공대들 장갑차 주차돼 있고 거기에 베레모 쓴 MP7 그 기관단 총 목에 메고 이러고 우리나라가 무슨 남아공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땡볕에 서가지고 그 진짜 인력 낭비지. 얼마나 어떻게까지 어떻게 피해를 주는 거야 진짜. 하루가 다르게 그러니까 조선이란 놈이 신호탄을 쐈고 그거 조선 그 CCTV 유포한 새끼도 그 처벌받았다고 하더라고. 어쨌건 그 조선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긴 그 영상이 유포됨으로 인해서 마치 무슨 영화 조커라도 본 것 마냥 찐따 새끼들의 마음속 안에 불을 지핀 거지. 그게 불씨가 돼갖고 활활 타오른 거지. 씨발 나도 저렇게 세상에 복수해야겠다. 안 풀리는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왜 씨발 세상 탓을 하냐. 미친 새끼들아. 아니 범행 저지르는 거 말고 그 칼 들고 걸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 씩 웃으면서 세상 족같다고 사람 죽였다고 뭘 잘랐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거 보고 나서 이 새끼들한테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 찐따 새끼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칼부림을 저지른 거예요. 예. 네. 이 음흉한 새끼들. 그러고 나서 이제 칼부림 예고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실제로 그 범행을 저지른 새끼들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어요. 예, 확실히 좀 효과가 있었나 보지. 그 장갑차 그리고 경찰 특공대 예, 기관단총 이렇게 딱 목에 매가지고 이제 그러고 그 경계 근무 서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나니 뭐 걔네들이 또 총이 무서웠나 보지. 예, 총 맞지 않을까 해서 즉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살해도 좋다라는 예,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총 맞기 싫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없어지나 싶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 새끼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산책로에서 여자 강간하려다가 너무 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그게 그것 때문에 그 너클을 끼고 사람의 얼굴을 이마가 함몰될 정도로 결국 돌아가시고 참 씨발. 아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뭐 편견이 없어야 되긴 해. 키 작은 남자, 뭐 외모 지상주의, 뭐 뚱뚱한 여자, 그러니까 좀 외적으로 못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어요?
지금 이미 뭐 SNS만 해도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잘난 거 하나도 없고 특출난 능력도 없고 외모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여자랑 아무런 어떤 교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고. 그런 새끼들한테 뒤지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기가 쉬울까요?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결국은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 것 같아. 돈 차곡차곡 모아서 뭐 성형을 하건 자신의 어떤 그런 결함?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지. 근데 그건 스스로 연구해야지. 계속 병신처럼 살다가 저런 범행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욕망을 터뜨리는 거는 진짜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내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성격이, 나는 그래 생각해. 성격이 병신이 되면, 성격이 병신이면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일말의 희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를 스스로 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는데 성격이 이미 그렇게 잡혀져 있어. 나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최윤종이라는 이 새끼가 솔직히 생긴 것만 봐도 존나 불쾌하게 생기긴 했어. 족가이 생겼어 이 새끼가. 음흉하잖아 딱 봐도. 얘는, 나는 얘는 성격이 좀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냥 부정 호르몬이 온몸에 흐르는 거야. 뭐든지 부정적이고, 패배주의, 무력, 무기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감싸돌고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1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난 그건 선천적인 성격의 문제라고 봐. 심연에 있는 사람들. 왜냐? 후천적으로라도 바뀔 수 있는 노력을 1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사람은 참 편협하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들. 사람은 나보다 아래를 쳐다보면서 위안을 얻곤 해. 이 새끼 사진 멀쩡한데 정신이 썩어 들어간 거야. 사람이 정신이 썩어 있으면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선천적이라는 거지, 내 말은. 이게 존나 딜레마인 게,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진짜 제가 우울한 사람 곁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 우울한 기운이 나에게까지 뻗쳐서 나까지 망치려고 한다라는 막 그런 생각을 받았어. 정말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마저 그게 전염돼. 있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한숨 푹푹 쉬고 계속 우울한 얘기나 하고 표정도 완전히 항상 썩어 있고.
올드보이 영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언 중에 그 웃어라, 울어라, 너 혼자 아니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밝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지. 씨발 이런 무력감에 잠식돼가지고 병신 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나락을 가는 거지. 저렇게 자꾸 스스로 못났다고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스스로 바뀌어야지. 스스로 바뀌어야지. 에휴, 아무튼 굉장히 좀 한숨 나오네요. 진짜 이런 병신 새끼들 계속 사회에 나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니는 게 너무 역겹네. 씨발놈들. 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자기 죄 덜어보려고 조선은 이 와중에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 피해망상 때문이었다 라고 진술했다 그래요.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로 무차별적인 살상을 하려 했다는 사실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아니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 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칼 내려놓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 미소를 머금으면서 세상 살기 내가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세상 살기 너무 족같아서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피해망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아 그냥 죽어라 그냥. 어?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민폐 젖댄다 진짜. 아 씨발 찐따 새끼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얘네들 공통점이 어찌됐건 뭐 좀 히키코모리 그리고 저 은둔형 외톨이 그런 거라면서요. 예. 네. 최윤종 이 새끼 뭐 PC방 한 곳에서 막 570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 은둔형 외톨이였다. 최근에 그 제가 이거는 최근에 올라온 거는 아닌데 뭐 3월 달에 올라온 자료인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장애로 인정해야 된다, 사회적
장애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예.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인 장애에서 사회적인 장애 모델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